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뭉쳐야 산다. 7월 5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머니해도 저거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오늘 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이낙연 대표가 조국 장관에 관한 질문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제가 이 자리에서 바지라도 내릴까요? 뭐 이런 것들 몇 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대선 경선 토론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 자리에, 응? 아니, 누가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죠? 우리가 저 경선 토론 9명, 이광재가 빠졌으니까 오늘 8명이 했죠. 8명이 경선 토론을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없었다 그러면,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리가 없더라고, 보니까. 조국 장관의 얘기나, 검찰 개혁의 얘기가 나올, 입을 꺼낼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쵸? 가만 보세요. 추미애라는 사람이 빠졌으면요, 이낙연이 검찰개혁이나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세균이 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겠습니까? 조국 장관 문제 앞에서는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조국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낙연 또한.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이 안 돼요. 내가 오늘 가만 봤어. 만약에 저 자리에 추미애가 없었다라 그러면, 조국 장관인 얘기나, 조국 장관님의 얘기나, 검찰 윤석열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전혀 나올 일이 없는 거야. 그쵸?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대선 후보에 도전했기 때문에, 대선 대통령 후보로서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추미애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복기시키고, 그다음 검찰이 잘못했다는 걸 끊임없이 맞서서 싸운,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도 추미애가 다른 후보들과 싸우는 거야. 가만 보면 분위기가 그러지 않아요? 그때 검찰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추미애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딴 후보들은 민주당 경선이니까, 검찰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워딩이지. 조국 장관님이 검찰에 맞서다가 당했고, 나도 검찰과 맞서다가 지금 많은 민주당 동지들에게 사실상 외면받았다. 추미애가 없으면 민주당 경선은 그냥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기본소득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대선 경선이 될 뻔했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추미애가 없다고 딱 생각하면 무슨 복지 어떻게 할 것이냐, 개혁의 개자는 나오지도 않을 민주당 대선 경선이 될거딱 보니까 그러더라고. 응? 아무도 개혁의 이제 선거철 앞두고 있다고 개혁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할라는, 응? 그런 얘기들이야, 워딩이 전부 다. 응? 그래서 제가 오늘 이낙연 당대표가 추미애 장관이 이런 질문을 해요.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근데 그거는 비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낙연의 쉴드를 쳐주는 게 아니라, 이낙연은 비판받을 건 비판받을 게 있지만, 이낙연 대표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을 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저는 반대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책임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수십만 건의 기사가 나오고 엄청난 지지율이 민주당이 좀 빠지는 형국이 있으니까, 나는 이낙연이, 나는 그거는 반대하는 의견을 얼마든지 저는 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욕하자는 게 아니야. 그거를 욕하자는 게 아니야. 아니, 이낙연이, 그 당시에는 워낙 언론이 심하게 공격을 하고 검찰과 짜갖고 하니까 조국 장관이 더 당할까봐, 그 말은 일리가 있어. 그러나 이낙연이가 진짜 잘못한 거는 그 당시에 뭐냐면, 총리로서 윤석열을 뭐 자기가 따갑게 비판했다는데, 나는 그런 걸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뭐라 그랬냐? 언제예요? 그거 봤어요? 응.
이낙연은 대선 경, 그러니까 사면 발언 이후에 조국을 옹호했어요. 정확히 짚고 나가면 사면 발언 이후에 조국 장관과 검찰 개혁이 옳았다고 얘기했지, 사면 발언 이전까지 이낙연이 지지율이 높을 때는 단 한 번도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옹호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기억에는. 그렇죠?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언제예요? 라는 그 대답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낙연 후보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워낙 검찰과 언론이 공격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켜보자라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많은 민주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이낙연은 침묵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김오수 차관이랑 김오수 차관 불러갖고 대통령이 지시합니다. 검찰개혁 똑바로 하라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한마디씩 당이 움직이고 했어요.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낙연은 당대표였어요. 그쵸?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였을 때 이낙연은, 아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이낙연은 당대표였어요. 그때 이낙연의 워딩 아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개혁의 피로감이 오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이낙연이 당대표일 때 무슨 얘기했냐? 개혁의 피로감이 오고 있다. 추윤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우리가 다 기억해요. 그렇죠? 개혁의 피로감,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써내려가는 글을 그대로 읽었던 게 바로 이낙연이에요. 분명히 제가 이낙연을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이낙연이 조국 저기 법무부 장관 추천에 반대할 거를 여러분들이 욕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총리로서 국정 상황을 이끌어 가야 되는 총리로서 언론이 하도 공격을 하고 조국 장관이 당하니까, 그 당시에 이낙연 입장에서는 아 이게 지금 국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얼마든지 이낙연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태도.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1년 1개월 동안 싸울 때 당대표를 할 때 이낙연의 태도, 그거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낙연이 언제부터 조국 장관님을 감싸안기 시작했냐, 사면 발언 이후 지지율이 20% 급락한 이후에 조국에게 미안하다. 정확히 우리가 여러분들 따질 건 따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토론을 보면서 가장 찌질한 건 누구였냐, 정세균이었다. 아니 무슨 철진한 김부선 얘기를 하냐고요. 어? 설사 김부선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오죽하면 바지를 여기서 한번 더 내리니까, 이거는 무슨 경선, 이거는 여러분들 어제 저번 어떤 국민 면접에서는 김혜영이가 나와갖고 그게 흥행입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경선의 흥행이 아니라 경선 흥행은 실패했고 내홍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선의 흥행은 이미 실패됐고 내홍만 겪고 있는 게 현재 저 그 지도부의 어떤 이번 국민 면접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추미애가 없었다라 그러면요, 이 경선 자체에서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대권 후보들이 있고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은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2019년 서초동 촛불은 추미애 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민주당의 인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선 후보들 지금 나온 사람 중에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2019년 촛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민주당은 아직도 조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앞에 뒷걸음치니까 그 민주당을 사랑하는 수백만의 국민들을 들었던 촛불도 기억하기가 싫은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아무도 서초동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수호를 외쳤던 수백만의 촛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늘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로 만들어진 민주정권이라는 말은 흔하게 쓰지만 검찰개혁을 외쳤던 수백만의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검찰개혁을 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다 보면. 그렇죠? 저는 왜 추미애 후보가 이번 민주당 대선에 흥행을 이끌고 있냐면요. 떠나갔던 지지자들을 끌어왔어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추미애가 없었다면 이 경선은 의미가 없어요. 추미애가 뛰어들므로써 조국의 강을 유일하게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예요. 응? 버퍼?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나갔다 오시면 돼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잘 보시면 조국 장관 얘기를 떳떳하게 얘기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 민주진영의 유튜브 방송들 보면요. 시청자들이 막 올라가죠. 그렇죠? 시청자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청자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저기서. 그 왜 그런 거야?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들에게 실망한 세력들이 대선 그래도 미워도 대선 때는 우리가 정권 뺏기면 안 되지 하면서 돌아왔더니 만약에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허구한 날 무슨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런 질문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추미애가 낌으로써 윤석열에 대한 공세를 더 가할 수 있는 것이고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후보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국민 면접관 문제는 오늘 제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김혜영은 옵저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면접관 자격도 없는 놈이 거기 앉아갖고 지가 플레이어가 돼갖고 추미애와 싸우고 있어요. 응? 그럼 면접관 뽑는 기준은 무엇이었냐? 응? 더욱더 기가 막힌 게 질문자가 화를 내요. 응? 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제가 방금 얘기한 거 핵심은 뭐다? 여러분들 이낙연이 조국의 추천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는 욕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반대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국무총리로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굳이 무리하게 조국을 추천할 필요 없다라고 그건 의견이니까 괜찮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검찰의 잔악무도한 어떤 저런 행위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검찰총장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개혁의 피로감이니 취용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낙연은 하자고 그리고 사면 발언 이후에 조국을 위하는 척을 했지 그 전까지는 검찰개혁이나 조국에 대해서는 늘 개혁의 피로감을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초 공개할게요.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이젠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임명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아니, 대통령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도 취재해서 저도 알아낸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저렇게 조국이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지금 과연 이게 임명하는 게 조국을 위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갈등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이낙연 그리고 어떤 그 국정의 그 국무위원들 있죠
이낙연이나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했더니 반대였어요. 이낙연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국무회의에 들어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두 번째 그룹을 부릅니다. A 그룹은 뭐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여러 장관 이런 사람들 총리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조국 장관의 임명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군지는 말을 안 할게요. 셀럽들과 대화를 했어요. 좀 정치에 굉장히 감이 있는 셀럽들을 부릅니다. 셀럽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A그룹은 반대였고, B그룹은 임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B그룹은 임명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내가 A그룹의 말만 들었다 그러면 임명을 안 했을 텐데 B그룹의 말을 들어보니까 임명을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B그룹의 말을 듣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임명 과정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A그룹은 반대를 했고 B그룹은 그러니까 A그룹은 공직자 위주, B그룹은 어떤 그 고문들 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임명을 대통령이 하신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댁기문 발언 이거 여러분들 제가 디테일하게 봤어요. 제가 댁기문이라는 발언을 보고 디테일하게 봤는데 이거 송영길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댁기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비하하는 말, 이 용어가 좀 잘못됐다 그랬지? 용어가 잘못돼서 그러지? 송영길이가 얘기한 이거를 내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거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댁계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거는 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 댁계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을 비하하는 말을 써서 그랬지. 이거는 나머지 내용을 보면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 자세히 봤어. 이게 왜 욕을 먹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정동영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당시 일부 친노 세력은 정동영보다 이명박이 되는 게 낫다는 분위기였고 정동영 후보를 안 찍었다. 그 결과 500만 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다. 그리고 정동영이 떨어졌다. 그리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보복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사를 배척하지 말라. 우리 후보 중 하나다라면서 이 지사를 돕는다, 안 돕는다가 아니라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이낙연이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민주당의 원팀 정신이지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배제 논리를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야. 아니,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댁계문이란 단어는 누가 제일 많이 써? 조중동이 지네가 제일 많이 쓰면서. 안 그래요? 지네가 댁계문이라는 단어는 조중동이 제일 많이 쓰면서 송영길이가 댁계문이라고 썼다고 마치 이 당내 싸움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아니, 맞는 말 했어요. 어? 제가 이 내용이 왜 비판받아야 되나? 라고 제가 다 분석을 했어요. 응? 댁계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안일한 순간 문 대통령 못 지킨다. 후보를 배제하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용어 선택에 있어서는 실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을 보면 어디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알고 비판을 합시다. 그렇죠? 내용은 맞지만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다.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오늘 이광재랑 정세균이가 오늘 단일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반 이재명 연대의 시작이다. 제가 며칠 전에 쓴 거 어떤 심층 분석에서도 이건 반 이재명 연대의 신호탄이다. 진짜로 그런 거고. 근데 그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연대인데 일단은 정세균 뭐 아무 뭐 파급력이 없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겼다. 추미애가 생기는 바람에 결선 투표에서 반 이재명 연대로 싸우려고 했는데 추미애의 가파른 상승이 본인들에게 부담이다. 예를 들어서 이광재 정세균의 연대를 통해서 정세균이가 뭐 4위를 치고 올라오든지 뭐 3위를 치고 올라오든지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원하는 것은 이광재와 정세균의 단일화를 통해서 추미애를 제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1위가 이재명이야. 2위가 이낙연이야. 3위가 추미애야. 현재는 이광재와 정세균의 단일화를 통해서 추미애를 4등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보기 좋게 2등과 3등의 단일화를 통해서 1등을 노려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가 갑자기 3위로 덥석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야. 추미애가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열흘 만에 3위가 돼버리네? 그것도 어디서는 10.1%나 나오네? 이낙연과 4%밖에 차이가 안 나네? 그러니까 2등과 3등이 단일화를 통해서 1등을 견제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희한하게 1등과 만약에 추미애가 3등이나 2등을 할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근소한 차이로 추미애가 만약에 2등을 올라가면 아주 쪽팔린 일인 거고 추미애가 정세균이 이광재랑 단일화를 했는데도 추미애한테 지면 웃긴 거야. 2등과 3등이 단일화도 아니고 2등과 4등이 단일화가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2등과 4등의 단일화를 통해서 1등을 잡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고 칩시다. 정세균과 이낙연이 단일화를 했는데 만약에 3등이야. 추미애를 못 꺾었어. 그러면 결선투표도 추미애와 이재명이 올라가면 아주 여기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은 반문 아주 쪽팔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거를 지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짚어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치 야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6년 당대표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거 보고 정치에 입문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입문하셨던 분들은 몰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2016년 추미애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2016년 추미애 당대표가 왜 추미애가 당대표가 됐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바야흐로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정치적인 분위기가. 문재인 필패론을 동교동에서 뿌리고 호남을 저쪽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바야흐로 그때는 2016년 그때는 호남에서는 이미 반문정서가 널리 퍼져 있었고 민주당 안에서도 문재인 필패론을 펼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다. 뚜둥.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는 2015년 당대표를 물러나고 대권 행보를 가기 위해서는 친문 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소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뚜둥. 예. 그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추미애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2015년 당대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박지원이나 이런 애들이 안철수랑 끌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기억해. 2015년 문재인 당대표 하다가 국민의당이 날아가면서 지금 2016년 그 당대표를 또 친문이 잡으면 결국은 친문 패권주의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갔던 세력들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조중동 뿐만 아니라 친문 패권을 비판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당대표 시절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추미애를 지명을 해요. 그렇죠? 그때 친문에서 적극적으로 당대표를 밀은 게 바로 추미애입니다. 그때 추미애 당대표를 밀었던 사람들이 김현, 최민희, 이해찬 조직들이 밀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칼을 꽂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추미애가 친문 세력으로 갑자기 여러분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들 많았겠죠. 누가 딱 얘기하면 아, 저 사람 친문. 그렇죠? 저 사람 딱 얘기하면 친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2016년 당대표 선거에는 누가 나왔냐?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 세 명이 나왔었어요. 기억해보세요. 이종걸은 누구보다도 반문의 선두주자였고, 그 당시만 해도 최근에야 2019년 촛불 집회 때 나오셔갖고 문재인 만세!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문재인. 그때 2019년에 반성할 때고, 그 당시에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권, 그러니까 당대표는 송영길은 컷오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송영길이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대깨문 송영길의 발언은요, 어떻게 보면 송영길은 누구보다도 비주류였거든요. 비문의 아픔. 송영길이 2016년 당대표 나왔는데 중앙위에서 컷오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선에 누가 올라가냐? 추미애, 이종걸, 김상곤이 올라가요. 그래서 김상곤이 그때 뭐라 그러냐? 문재인 바지가랑이를 잡고 다니면서 문재인으로는 안 돼. 김상곤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필패론을 얘기해요. 이미 국민의힘은 빠져나갔는데도 아직도 김상곤이라는 자가 남아갖고 문재인 필패론을 퍼뜨릴 때고, 이종걸은 이러고 다닐 때요. 그냥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수많은 친문의 그 후보들이 많았는데 전략적으로 추미애를 밀었던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추미애는 친문이 아니었잖아. 생각해봐요. 문재인 필패론을 펼치고 친문 패권을 얘기하는데 전략적으로 우리 친문 진영에서 그 당시 추미애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친문 패권 뭐 이런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가 당권을 잡고 그때 대선을 지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아주 계엄령 발언을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그렇죠?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굉장히 승부사예요. 승부사.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의외로 어떻게 보면 친문 진영에서는 추미애를 바지로 세운 거야. 솔직히 내 방송을 추미애 장관님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친문 진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미애에게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이 추미애밖에 없어갖고 그 당시에 당대표를 맡겼는데, 오히려 맡겼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다가 대선도 추미애 당대표로 하면서 이끌어 나갔고. 왜? 여러분들 저것도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지사가 왜 추미애 장관님에게 왜 깍듯하게 하냐.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한창 이제
2017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건방지게 했다. 그쵸? 좀 건방지게 했다라고 하면서 친문 진영에서 우리, 저도 그때는 속상했으니까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탈당하라는 소리도 나왔고, 그때 추미애 장관님이 정면 돌파를 해요. 정면 돌파. 사실 이재명은 추미애가 살렸어요. 당대표 시절에 모두가 이재명 뭐 여기저기서 기소되고 뭐형뭐그 병원 입원 사건 이거 할때 이재명 전부 쫓아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이재명을 살린 건 추미애였어요. 지금 여러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알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는 그 당시에는 지금 추미애 장관님이랑 그 같이 대선 후보로 지금 서 있지만 추미애 대 이재명은 급이 안 맞았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추미애는 당 대표의 4선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5선의 국회의원, 그 당시에 5선이었구나. 당 대표의 5선이고 이재명은 그냥 성남시장이었어요. 이제 정치 야화를 얘기해 줄 거야. 추미애 당 대표가 지금 이재명을 쫓아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맞선 게 바로 김진표, 전해철 그쪽 라인과 추미애가 맞서 싸웠던 거예요. 그쪽은 일명 저 친문을 이용해서 일명 변파리를 대변하는 김진표, 전해철, 박광온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출당하라 그러면서 막 김진표 혼자 막 플랜카드 들고 난리 칠 때, 그때 당대표가 이재명을 사실상 그러니까 동지로 본 거죠. 추미애는 지금 민주당에서 미래의 어떤 대권 후보감을 우리가 쳐내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살린 게 사실 추미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음 당대표 선거가 누가 되냐? 이제 이해찬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해찬이 나와요. 이해찬이 나오고 그때 라이벌로 누가 나오냐? 바로 김진표가 나옵니다. 그때 또 라이벌로 누가 나오냐? 송영길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 당시에 지지율도 정확히 맞춥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해찬 대표가 안 나갈라 그랬어요. 이해찬 대표가 안 나갈라 그랬는데 이 진짜 우리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때 김진표는 아니거든. 그렇죠? 김진표는 아닌데 제가 마치 친문의 적자인 척하고 나오니까 이해찬 대표는 등 떠밀려서 나왔어요. 이해찬 대표는 등 떠밀려갖고 늦게 한표 주십시오 이거 한 거예요. 기억나요? 제가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경제는 제가 살리겠습니다. 자신아 까세요. 종교인 과세 개나 갖다 주세요. 이게 김진표였어. 그때 이해찬 대표가 한표 주십시오. 이게 왜한표 주십시오 그랬냐면 늦게 나왔거든. 그때 이제 민주진영에서 또다시 당대표를 친문이 잡으면, 이미 이제 그때는 추미애는 친문이 돼버렸고, 또다시 친문이 당대표를 다 잡으면 안 된다, 응? 라고 하면서 또 견제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김진표가 잡으면 저것들이 조중동에서 친문 패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찬은 친문은 맞지만 당연히 그냥 동지예요. 이해찬은 정확히 얘기하면 노무현, 그렇죠?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서 활약을 했고, 문재인과는 사실 정치적 동지잖아.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책임 총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하 관계로 따지면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해찬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현의 총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 문재인과 이해찬은 정치적 동지죠. 그래갖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해서 김진표가 뭐, 그 당시에 일명 변팔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김진표를 지지해요. 그때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할 때인데, 저랑 오래된 제 매니저가 너무 제가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김진표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왜 그러면 김진표 그때부터 이제 변파리들의 태생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변파리들이 싸움이 났는지 이제 아시겠죠. 2016년까지는 변파리들이 없었어요. 변파리들이 언제 등장하냐? 뉴비씨를 중심으로 2017년에 생긴 거예요. 제가 이 민주진영의 역사를 알려드린 거예요. 2016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기 대선 전일에서 이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 똥파리 뭐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서 뉴비씨니 뭐 이상한 뭐 문꼴 오소리니 이런 애들이 갑자기 2017년에 생겨요. 2017년에 생기면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문재인은 자기네들이 지킨다라고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치열하게 이제 극과 극으로 싸우기 시작한 게 2018년 당대표 선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역사가. 이해가 가시죠? 2018년 당대표 선거부터 갑자기 문재인 지지층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무조건 문꼴 오소리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진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찢찢찢찢 거리기 시작해요. 김진표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 먼저 지방선거에서 이제 싸움이 된 거야. 당대표는 8월, 당대표 선거는 8월이었고 2018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재명 지사와 전해철이가 붙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당대표 선거는 2018년 8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이 붙었고 2018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전해철이가 나왔고 민주당 후보에 경기도지사 후보에 이재명이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경선에서 전해철이가 친문이라고 얘기했지만 깨져버려요. 엄청난 차이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전해철을 왜 밀어? 응? 전해철 네가 뭐 했냐고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 그래도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 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밀어줘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밀어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갈린 거예요. 김진표 왜 떴던 애들은 전해철. 그러면서 거기서 그때 나온 게 이제 뭐냐 3월달부터 2018년 3월부터 이제 해경궁 김씨의 트윗이라고 그러면서 막 나오고 형수 욕설 그쵸? 그 당시에 그 국민의당 김영환 중심으로 그 일부 그 변파리라고 하는 세력과 국민의당의 김영환 그리고 김부선 사건 그때 거기서부터 다 터진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알면 쉬워.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2018년 3월에 갑자기 해경궁 김씨 트윗이 터져요. 터지면서, 아, 이게 이재명 부인이다. 경찰에서는 이거는, 혐의가, 이거는 뭐, 내사 종결을 했잖아요. 종결을 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줬는데, 아직도 이걸 갖고 싸우다가 이제 김부선 얘기가 끌거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아, 왜 갈라치기 딱 좋은 소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트윗의 내용을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트윗이에요. 그렇죠? 문재인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트윗이다 보니까 많은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노무현, 저도 노무현이랑 문재인밖에 모르는데 그때 저도 이게 뭐지 설마 하면서 저도 좀 반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팩트체크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일명 변파리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짓을 하냐, 소송인단을 만들어요. 그때 소송인단을 만들면서 변호사를 했던 게 바로 누구냐, 그 판사 출신 걔 누구야, 이름도 까먹었다, 걔 안경 쓰고 뉴스공장에서 키워줬다가 변파리 되네. 그 판사 이름이 뭐죠? 이정렬. 이정렬이 그 누구죠? 이 트윗의 주인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모금을 해갖고 그 변호인단을 이정렬을 만들어요. 이정렬. 그래갖고 걔네들이 이제 3월달에 그렇게 그 전해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지지자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평생 노무현 문재인밖에 모르는데도 나는 전해철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전해철은 좀 아니다. 이거 경쟁력도 없다. 전해철 그 당시에 이름이 우리끼리나 전해철이지 누가 전해철을 알아요.
저쪽은 남경필이 나왔는데, 그래갖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그때 누가 봐도 전해철과 이재명이 붙으면요, 이재명이 훨씬 경쟁력이 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거는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는 당연히 이재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투표를 문재인 대통령 진짜 지지자들 있잖아. 문팬. 문팬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때 전해철, 이재명 지사를 밀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형수 욕설 그걸 하면서 무조건 김진표를 찍지 않, 김진표를 반대하고 전해철을 찍지 않는 사람들을 반대 급부로 찌찌찌찌 거린 거예요. 이게 찌의 유래예요. 그때 2018년 3월, 그러니까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전에 치열한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 지사의 김부선 그리고 형수 욕설 뭐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내면서 전해철을 찍지 않고 무조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찌찌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극과 극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는 저쪽은 UBC 뭐 뭐죠? UBC랑 정치 신세계 뭐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문구로 오설이다 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막 문재인 하면서 떠든 거예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조용히 관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모든 선거에서 다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2018년 6월에 전해철이 깨지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되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남경필 찍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젠틀제인이라는 카페를 중심으로, 그 카페지기가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무슨 아빠야, 그 무슨 아빠더라, 까먹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규리 아빠가 거기 젠틀제인의 카페지기인데, 그래 카페 대문에다가 남경필 찍읍시다라는 글이 올라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 카페에서 아무리 이재명이 싫다고 카페지기가 남경필 찍읍시다라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기가 막히죠. 노무현 문재인의 정통성을 잇는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은 미쳤다, 저거 미쳤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문팬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간은 지났지만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줬던 게 접니다. 예. 그때도 중심을 잡아줬던 게 바로 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재명이 싫다 그래갖고 어떻게 남경필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냐라고 외친 게 바로 접니다. 아, 그때 바로 그게 저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 보고 계셨잖아요. 아무리 이재명이 싫다고 어떻게 남경필에게 투표를 할 수 있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라고 외쳤던 게 바로 접니다. 예. 그래서 남경필이, 여러분들 재밌는 사진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경필이 의아한 거야. 갑자기 친문이 자기를 지지한대. 그 남경필이, 친문이 왜 나를 지지해? 깜짝 놀란 거지. 난 그때 갑자기 남경필이, 오히려 제일 놀란 게 남경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줄게. 남경필이가 갑자기 들떠갖고 지가, 봐봐, 나는 문파다, 그래서 남경필을 지지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실제야. 갑자기 친문이 남경필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남경필이 지가 문파래. 얼마나 코미디야 저게, 희대에. 그때 이제 저렇게 되면서 이재명이 싫으니까 우린 남경필을 찍겠다 라고 했던 분위기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이게 여러분들 오래된 게 아니에요. 2018년 3월 전해철과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지사 선거, 당내 경선에서 시작되는데, 이 태동은 어디서 됐냐, UBC 그리고 최파리, 이런 애, 똥파리, 최파리 이런 애들이요, 언제 유튜브를 개설했나 잘 보시면요, 우리가 대선 이길 것 같은 시기에요. 2017년 5월인가 3월 정도에 얘네들이 갑자기 유튜브들이 생겨요. UBC가 2017년 3월인가 생겨요. 그리고 최파리도 2017년에 막 생겨요.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한두 달 앞두고 갑자기 막 뭐가 생겨요. 막 뭐가 생기면서 제가 그래갖고 이런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하는 새끼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새끼들은 입 닥치라고. 어디서 8월 16일 날부터 독립한 새끼들이 임시정부부터 같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오히려 똥파리니 아니 뭐 찌시니 뭐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해방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시정부부터 이끌어갖고 정권을 우리가 잡았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들이 우리가 진짜 친문이다 라고 하면서 문파를 만들어. 그래서 그 새끼들이 결국은 같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친일 경찰들에게 친문 진짜 친문 세력들이 탄압받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뉴비씨 정치 신세계의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한 새끼들은 다 닥치라고 하고 그들의 과거 행적을 다 까기 시작합니다. 권순욱이라는 뉴비씨의 진행자가 과거 박근혜 찬양을 했던 박근혜를 찬양하고 조국을 비판했던 그런 트윗을 막 찾아내요. 우리가 찾아내서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했더니 사람들이 아 속았구나 그러면서 뉴비씨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고 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그 세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오늘날에 뉴비씨는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모든 선거 할 때도 가장 깨지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가 끝나고 정점이 어디였냐 바로 이해찬 대 김진표의 선거였어요. 이해찬 대 김진표의 선거였는데 그때 김진표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전해철 김진표 박광원 요 세 라인이 그 뉴비씨를 중심으로 변팔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있었고 범민주 진영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싸움이 또 6월 2018년은 싸움의 해였어요. 2018년 6월 경기도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전해철과 이재명의 싸움에서 이재명 승 똥파리 그 당시에 패 또 이제 두 달 후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붙은 거예요. 대리전이죠. 저쪽은 김진표를 내세웠고 이쪽은 이해찬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민주 진영이 당연히 이건 난 보자마자 찍을 사람이 이해찬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보자마자 이해찬밖에 없더라고. 나한테 누구를 지지하냐 그랬고 고민할 게 뭐 있냐고. 난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고민이 되는 후보예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생각해보세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이면 이게 갈등할 게 있나요? 나는 선택을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 그냥 이해찬이야. 그렇죠? 아니 이게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이 붙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해찬을 그 과거 남경필 찍자고 했던 새끼들이 지네가 김진표를 미는데 이해찬이 앞서가니까 그때 공격하는 게 바로 해골찬, 찌찬. 이해찬 지지자들을 바로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하면서 그 바로 그 싸움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 싸움이. 왜 지금 반 이재명 친문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정확히 보시면요 대깨문이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저 똥파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쟤네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과 우리가 진짜로 흔들리지 않고 진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쟤네가 진짜 친문 강성 지지층이고 쟤네가 영향력이 있다 그랬으면 당연히 전해철이 이겼어야 되고 당연히 김진표가 이겼어야 되죠. 근데 매번 선거 때 우리 같은 진짜 민주 개혁 세력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굳건하게 우리가 진짜 대깨문이거든요. 쟤네들은 8월 16일 날부터 들깨는 애들이고요. 쟤네들은 대깨네들이 아니라 들깨문 대가리가 들깬 문재인 지지자들이에요. 들깨문이라고 부르세요. 들깨문
대가리가 들깨인 문재인 지지자고 우리가 진짜 대깨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대깨문이죠. 대가리가 깨져도 우리는 문재인밖에 모르거든요. 쟤는 들깨문. 들깨여 있는 애들. 우리는 대깨문이에요, 진짜. 그래서 모든 당내 선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김어준 총수의 얼굴을 보고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늘 중심을 잡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언제부터 갈라졌나, 언제부터 갈라졌고 왜 이렇게 반 이재명 세력들이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왜 우리는 그들에게 갈라치기라고 얘기했고 왜 지금 선거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오늘 틀린 말 한 거 없어요. 표현을 대깨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의 언어를 써서 비판받을 것이지 그 어디 하나도 그 맥락을 보면 절대 틀린 말이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추미애 당대표가 왜 들어왔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도 문재인 피폐론 친문 패권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친문색이 옅은 추미애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이끌었고 그래서 대선을 관리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원팀으로 2017년 대선을 치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정권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 때 엄청난 갈라치기가 이루어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렇죠? 왜 지금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에 대한 저런 맨날 그 반감이 있고 제가 여러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진짜 그 1등에게 표를 줘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그렇죠? 좀 알면 진짜 대깨문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진짜 대깨문이 그러니까 제가 경향신문인가요? 경향신문의 기사인가 어딘가 했더니 그 유일하게 제대로 된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친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조중동 걔네들도 알지만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지지자들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친문을 하고 몰아세우는데 정확히 보면요 친문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요. 강성 친문 이런 얘기는 걔네가 프레임을 씌운 거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해철, 김진표, 박광온 이쪽을 따르고 지지하고 거기에 이낙연을 친분의 적자라고 하면서 밀어주는 게 있고 진짜 친문 진영, 친노 친문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친노 친문의 핵심 지지층은 민주당의 승리예요. 늘 민주당의 승리를 해야 된다.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좋지만 약간 옅은 지지층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일명 똥파리들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면 범민주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만큼이죠. 파이가 쟤네들은 요만큼 이쪽은 이만큼 그 관망하는 사람이 이만큼 이게 다 친문 지지자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합쳐야 된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민주당 당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왜 반 이재명 연대가 생기냐.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저쪽 만약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 친문이 이낙연을 신문에서는 맨날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낙연의 지지율이 지금 30%가 넘어야 돼요. 그렇죠?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이다 라고 하면 이낙연의 지지율은 지금 당내 지금 지지율이 30%가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왜 안 나와요? 지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 카페의 문파들을 정지해 달라고 안 돼. 공존해야 돼.
문파도 내가 문파야.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 다 문파고 문팬이고 다 그래. 우리 카페에서는 양쪽에서 치열하게 누구 한 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남으면 안 돼요. 자칭 똥파리 있는 문판이 뭐 다 같이 존재하는 게 개국본이에요. 거 존재해야만 갈등 없이 나중에 선거에서 한 명의 1등으로 우리가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누구 지지 카페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재명이냐 뭐 이낙연이냐 여기서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범민주세력은 하나로 정권 재창출이라는 강줄기는 달라도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개국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뭉치면 산다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지사의 후원회장이 강금실, 그쵸?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건 무슨 뭐냐?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경선에서 1등을 할 경우에 가장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그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 장관이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장 갈라치기 할 만한 요소인 그 해경군 김씨의 트윗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가장 노무현의 사위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던 검찰개혁을 앞세웠던 강금실 장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쟤네들의 공격거리를 차단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후원 회장은 누구일까? 아직 없어요. 없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요. 추미애 장관님의 후원회장은 한명숙이 가장 어울려요. 그렇죠? 왜 추미애 장관님의 후원회장은 한명숙이 왜 가장 한명숙 전 총리가 왜 가장 어울리냐면 추미애 장관님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에 진정서를 받아서 임은정 검사에게 재수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명숙 총리의 억울함이 다시 세상에 검찰개혁과 한명숙 총리의 사건이 다시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이슈화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 누구보다도 한명숙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이디어를 우리가 냈어요. 추미애 장관님의 후원회장은 한명숙이 맡아야 된다.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뭐냐?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만약에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에 한명숙 총리 거의 문제없다, 후원회장은, 그러면 후원회장을 한명숙 총리가 맡으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어떤 그 제보를 받아갖고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하라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에요. 아니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정당 일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정당 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추미애라는 개인의 후원회장이니까 이거는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유권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의 후원회장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당과 연결시키면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선책은 문성근이다. 한명숙이 만약에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안 된다라고 내리면 그럼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또 상징인 문성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추미애 장관은 문성근이나 한명숙 둘 중에 한 명으로 갔으면 더 의미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피토하는 심정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명연설을 했던 저는 그렇게 제가 좀 브레인이잖아.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하면 이루어지더라. 내가 얘기하면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국의 시간과 촛불의 시간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다음 차기 대통령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저쪽 후보는 윤석열이 지금 정치한다고 나온 이만에 민주당은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했던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했던 이유는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서 국민의힘은 4연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언론이 자꾸 조국 장관 그리고 조국 사태라고 부르는 이유가 조국에 자꾸 뒷걸음치고 자꾸 고개를 숙이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조국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조국하면 너희들 불공정이지? 조국하면 너희들 반성해야지? 계속 민주당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도요. 제가 얘기했죠. 정경심 교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아세요? 그럼 잘 몰라요. 그냥 늘 조중동 신문만 보다 보니까 조국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경심은 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여자네 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의식이에요. 조금만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국의 오늘 고양이 뉴스의 원재윤 PD가 민주당 180명 국회의원들에게 조국의 뭐죠? 시간 책을 돌렸어요. 지금 민주당이 왜 지지층 따로 여의도 따로 광장 따로 왜 가냐? 늘 정치라는 것은 광장과 여의도가 같이 한 곳을 바라봤을 때 대선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의도 따로 보고 광장 따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지층을 이번에 4월 7일 재보궐선거도요.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하는데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저쪽은 반문 정서를 만들어서 문재인 쓰는 사람 다 모여가 되는데 이쪽은 보이지도 않는 중도 확장이라고 하면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게 만들어서 이번 선거는 저는 깨졌다고 생각해요. 저의 관점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면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의도는요 일부 강성 지지층만이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민주당의 한계인 거예요. 지금 수백만 그래서 서초동 촛불 집회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 강성 지지층만이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이었다. 응? 언론이 씌워낸 조국 수호 부대.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조국에게 아픔을 느꼈던 건 변파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추미애 지지자, 정세균 지지자, 모든 지지자들이 민주당 사람이라 그러면 조국에 대해서 아파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런 조국에 대해서 다 같이 아파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1도 모르고, 그냥 선거 때 되면 얘네들 나와서 찍어주겠지라고 아니라는 생각에 보이지도 않는 조국을 비판하면 중도층이 돌아온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조국을 민주당에서 비판을 해주면 불공정이라고 느꼈던
지지층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아니죠.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어? 윤석열 총장님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자. 좋은 아이디어예요. 차단할 줄 알았죠. 차단 안 해요. 능력 때문에 좀 모셔오세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오면 얼마나 좋아. 그냥 똑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저분 정치 18단이네. 저분 정치 18단이에요. 윤석열을 꼬셔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다 올리면 반 죽여놓을 수 있어요. 윤석열이를 꼬셔갖고 민주당 대선 후보에 출마시키면 반 죽여놓을 수 있어요. 경선에서 9위에 수모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흥행이, 그게 흥행이네.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정말 왜 자꾸 여러분들이 답답하다 이 소리가 나오냐면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뭘 잘못했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이,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 지금의 180석은 아니었어요. 2019년만 해도 민주당은 123석, 그 국민의힘보다 그 당시 새누리당보다 한 석 더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싸워줬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엄청난 분노가 있죠. 그때 국무총리가 이낙연이었다는 거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뒷짐치고 있었고, 조국의 불똥이 나한테 튈까봐 조국과 선긋기 하는데 바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쵸? 그때 민주당 123석이 전면에 나서갖고 검찰청 항의 방문하고 이따위 수사를 하냐고 하고 언론에게 항의하고 이런 싸워주는 모습만 보였어도 여러분들은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언론이 집중 포화를 가고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여기저기서 조국은 이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조국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국민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지금 봐보세요. 시각의 변화가 없어요. 어떤 시각의 변화가 없냐. 진짜 조국 장관의 사건은 본안 사건이라고 하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사모펀드였어요. 사모펀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났으면 이제라도 민주당은 나서서 검찰을 비판해야죠. 유일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인 거예요. 진짜 조국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이 떠들고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에 나선 거는 사모펀드였어요. 그 사모펀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본안 사건이 무죄 판결을 나왔고 표창장은 사모펀드가 별게 나올 게 없어 보이니까 여기저기서 뒤지다가 조국 장관의 동생,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님, 따님과 아드님의 표창장, 그리고 인턴 확인, 이런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별건 수사에서 겨우 찾아낸 게 표창장이냐? 집중포화를 가해야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면서 말도 안 돼 조국 펀드라고 얘기했던 인간들, 조국 펀드라고 얘기했던 인간들 민주당이 전부 소송하고 조국 펀드라고 떠들었던 언론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지금이라도 조국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 가세요?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여기서 조국 장관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과도했습니다. 이게 끝날 일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본안 사건을 무죄 판결로 때렸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제라도 180석의 힘을 가지고 반격하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아직도 검찰개혁 얘기하면 검찰과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추미애 장관을 왕따시키고 피로감이 있다. 추윤 갈등이다. 추윤 갈등이라는 언어는 조중동의 언어예요. 근데 민주당의 그 당시에 국무총 당대표였던 이낙연 추윤 갈등 자제하라. 정성호 추윤 갈등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민주당이 아직도 사건의 진실이 나왔는데도, 본안 사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어떻게 되냐, 언론과 검찰이 이미 조국 장관님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도, 여러분 잘 보세요, 표창장이 무죄가 나와도요 쟤네들은 영원히 조국은 이미 유죄, 역사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가 김오수 검찰총장을 이용해서 본인 측근들의 사건들을 다 무마시켰다. 뻔한 겁니다. 이미 조국은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영원히 박힌 거예요. 이 역사적 진실 앞에서 민주당은 당당해져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늘 조국 얘기만 하면 내로남불, 뭐 공정,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실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조국 장관의 펀드라고 얘기했던 조국 펀드라고 떠들었던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항의하고 언론에게 공격을 해줘야지 그게 바로 조국의 어떤 저 조국 얘기 꺼내봐야 본전도 못 차린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하세요? 제가 무조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조국을 소환하자가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결에 본안소송도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조국 얘기만 꺼내면 니들 조국 펀드라고 얘기했던 인간들을 어디서 뭐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쟤네들이 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조국 얘기만 하면 뒷걸음치고 입을 다물고 여기저기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에게는 저 윤석열을 비판해야 되는 김혜영이가 왜 욕먹어야 되냐. 윤석열이 저런 검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저런 자들이 나와갖고 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운 사람들에게 면접을 본대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윤석열에게는 입도 뻥끗도 못했던 인간들이 조국에게는 막말을 하고 추미애에게는 막말을 했던 인간들이 윤석열 앞에서는 작아지는 새끼들이 조국과 추미애 앞에서는 당당하게 떠드는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의 시간이 온 거예요. 조국의 시간은 촛불의 시간과 같다는 걸 민주당이 모르는 거예요. 진실의 강을 넘어야만 조국이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사과한다고 얘기했고 수십 번 사과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민주당도 그 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당당하게 싸울 때 저들은 다시는 조국을 소환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실이 밝혀져도 그렇죠? 진실을 밝혀줘도 입 다물고 있는 민주당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고작 표창장 하나로 4년을 집어넣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냐. 조국 펀드라고 얘기했던 새끼들 전부 법적 조치하고 조국 펀드라고 떠들었던 홍준표 그 많은 의원들한테 지금이라도 사과를 요구하고 늘 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입이 닳도록 떠드는 인간들이 왜 조국 장관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을 하지 않냐는 것이죠.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돌아왔다.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가 개인 펀드라고 떠들었던 자들은 반성해야 된다. 당당하게 맞설 때 그 얘기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고 어따 대고 김경률 조국 펀드라고 떠드는 새끼를 민주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갖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면접을 한다고 합니까? 검찰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도대체 김경률에게 들을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이 가장 착각하는 것은 조국과 추미애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것 같이 얘기하는. 생각해보세요. 조국 장관님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검찰 개혁을 나섰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걸 보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5선의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뿌리치고 법무부 장관을 해갖고, 그럼 그들에게 박수를 쳐줘야죠. 무조건 조국과 추미애는 선 긋고 선을 거야만 중도가 돌아오고. 여러분들에게 좀 슬픈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일부예요. 민주당 전체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민주당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차라리 정권 뺏기자. 놀랍죠? 저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차라리 정권 뺏기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했더니 정권 뺏겨도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정권 뺏겨도 2년 동안은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아무짓도 못한다. 오히려 정권을 뺏겨야지 다시 다음 22대 총선에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다시 저 비반민주 세력들의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하면 대선을 뺏겨야만 총선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부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선이고 지랄이고 자기 지역구에서 배지 한번 닮은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대선 치르고 반드시 2년 후에 총선에서는 민주당 살생부를 만들겠다. 우리 희두씨 왔어? 우리 희두씨 내 말,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우리 히드스는 민주당의 어떤 회의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일부. 그래서 제가 반드시 제가 수박 노트를 만들겠다. 민주당의 데스노트를 우리가 만들자. 진짜 민주당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해요. 4.7 재보궐선거에서 깨지면서 4.7 재보궐선거에서 깨지고 나서 이제 야 이러다가 대선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 왜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희두씨 나오니까 생각났다. 왜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과 선을 긋려고 하냐, 왜 추미애와 선을 긋려고 하냐. 국회에서는 당의 지지자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조국을 옹호해 주고 싶고 추미애를 옹호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지역구에 가면 조국하면 욕을 하고 추미애하면 욕을 하니까 지역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조국에 관해서 입을 다물어요. 이게 진짜 팩트예요. 이해 가세요? 국회에서는 지지자들의 그 어떤 성화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실드를 쳐주고 싶은데 지역구를 가면 조국에 관해서 욕을 하고 추미애에 관해서 욕을 하니까 조국에 대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말을 안 해요. 왜? 조국에 관해서 조국은 무죄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왔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조중동이 그거를 씁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구에서 항의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실을 알려라. 어설픈 중도 타령을 할 바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국 펀드라고 얘기하고 정경심 교수가 마치 사모펀드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거짓이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지역구에서 조국 장관님과 검찰 사태에 대해서 맞서는 의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김용민 의원을 응원하는 거고 여러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원했던 얘기하는 의원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지역구 가면 큰일이야. 다음 총선 걱정인데 그렇고 제가 얘기했어요. 초선이시죠. 초선이 다음 선거 걱정하니까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초선이면 4년만 한다고 생각하셔야죠. 재선이면 두 번 했으니까 그만한다고 생각하셔야죠. 3선이면 세 번 연속 해봤으니까 그만한다고 생각하셔야죠. 4선이면 이제 그만둘 때 생각하시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가장 잘못된 게 다음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역구를 다 없애야 돼요. 진짜 선거 이번에 개정을 할 거 아니에요? 지역구 폐지하고 모든 걸 비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비례로 뽑으면요. 정당 정책에 따라서 복지 정책, 개혁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이 투표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구를 없애야만 그 정당의 가치와 그 정당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나랑 일치할 때
투표를 그 정당이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지역구 눈치를 보니까, 그렇죠? 자꾸 지역구 눈치를 보니까 개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비례대표로 뽑아갖고 그 정당이 몇 프로를 얻었냐로 의석을 배분하면요, 국민의힘도 바뀌어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바뀌어요. 국민의힘도 바뀝니다. 국민의힘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떼진한 색깔론을 이제는 펼치지 못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저쪽 TK나 PK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잠바만 진짜 파란색이에요. 정치판이 바뀝니다. 100% 지역구를 없애고 모든 비례대표로 해서 지역 할당제로 해갖고 뽑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지역구 눈치 보는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늘 생각했던 거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초선이고 중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민주당 사람들이 공천을 신청을 하고, 그럼 민주당 싸운 사람들이 이제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당원들이 참여를 해서 비례대표를 뽑는 거죠. 너무 좋죠. 지역 감정 이런 것도 없고 당원들이 참여해서 비례대표 후보들이 신청을 하면, 당원들이 공천심사를 해갖고 참여를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민의힘도 바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국민들에게 심판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에게 심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정책이, 어느 정당이 정책이 좋나 이것만 보고 국민들이 비례 그 정당에만 투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자꾸 이 지역구가, 그래서 이게 계속 병폐가 생기니까 지역구 선거를 없애고 100% 비례대표제로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지역구 눈치 보는 정치는 없애는데, 물론 그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그런 거는 많은 공청회와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당 정책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구에서 자기가 민주당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지역에서 표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뭐 정당 할당제로 갖고 민주당 만약에 150석이 되면 1년은 여기서 활동하고 또 그 다음에는 2년 돌아가면서, 그것도 자기 지역이 아니라 할당해 갖고 민주당 150석이 전국을 다 도는 거죠. 전국을 다 도는 거죠. 150석이 한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민주당 뭐 전남 특위, 호남 특위, 그리고 1년씩 바꿔가면서 다 골고루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정치를 없애야죠. 제가 보면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선 경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에 대해서 검찰에 뭐 포악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갖고 좀 알려라. 진실에, 그러니까 중도가 돌아선 이유는 조국이 진짜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을 믿고 민주당을 비판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당당하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잃었던 표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유승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미 국힘당도
윤석열은 완주를 못한다는 분위기래요. 진짜로. 지금 국힘당도 윤석열을 완주하지 못하는 분위기래요. 그래서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왜냐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완주 못해도 윤석열이가 국힘당 소속이 되는 것만으로 윤석열의 지지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어?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이가 완주를 밖에서 못하면 윤석열의 표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잖아. 이 정치공학적으로 보시면 윤석열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활로가 되는데, 저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있다가 십서방이 진리 때문에 구속이 된다든가 기소가 돼버리면 밖에서 날아가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편은 그냥 공중에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십서방을 빨리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경선을 통해서 난리더라도 윤석열이가 입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 지지층을 국민의힘으로 잡아놓을 수 있고, 그쵸? 잡아놓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다른 후보들이 지원 사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유승민을 제가 집중하냐면, 홍준표는 비호감이 커요. 그쵸? 홍준표는 비호감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거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홍준표가 의외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세요. 유승민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세훈이는 안 나와요. 오세훈이가 뭐 비장의 카드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승민이가 무서운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근히 유승민은요 경제학자고 중도 보수의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탄핵에 맞섰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라는 이미지가, 나름 이미지는 괜찮아요. 이미지는, 그러니까 가장 정치를 할 때 지금 인지도는 유승민이가 낮지만 얼마든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띄워주고 하면 여기저기서 지원 사격을 받으면 인지도는 급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유승민이가 이미지가 저쪽 정당에서는 그나마 가장 좋아요. 박근혜와 맞섰기 때문에 극우 프레임에서 먼저 벗어나 있고 경제 전문가라는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고,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준석의 돌풍은 그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유승민이라는 후보를 누가 봐도 지 아빠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 친구 아들이 유승민이잖아. 아니 누구, 이준석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승민 경계해야 됩니다. 나름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저는 깜짝 놀랐어. 늘 평생 민주당 찍었다는 사람인데 늘 평생 민주당을 찍었다는 사람이 유승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승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여태까지 정치적인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없어요. 유승민이가 가장 이슈화됐던 것은 뭐냐? 박근혜에게 잘렸던 원내대표. 그거 하나밖에 없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해갖고 나가갖고 유승민은 또 안철수와도 대립각을 세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별로 안 나와갖고 유승민이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쪽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확률은 오히려 유승민이가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왜냐면 지금 분위기는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야 저쪽은. 그쵸? 우리가 볼 때 유승민은 아니지. 근데 밖에 여러분들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생각보다 유승민이가 이미지가 좋아요. TK 지역에서도 이미 박근혜 탄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그 완화가 됐고요. 밖에 나가면 의외로 우리야 별로지 당연히. 저쪽 빨간 잠바는 다 싫어하지만. 응? 극우 이미지가 없고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포장해 주냐에 따라서 이준석과의 어떤 젊은 어떤 이준석이 스승으로 삼는 어떤 유승민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윤석열은, 여러분들 윤석열은 공중분해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왜 저렇게, 저는 뉴스 어떤 전문가, 자칭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나와도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키워놓은 언론이 4년 동안 때리면서 반문 모여라를 만들어놨고, 부동산 가격에 불만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과거 문재인에게 투표했던 사람들도 부동산만 얘기를 하면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나는 오히려 거품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문재인 싫은 사람 중에 대안이 나타나면 윤석열이, 아 윤석열, 아유 쟤는 씹서방, 쟤는 문제가 많아, 그러면 그냥 제가 반문에 뭐 직결은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의 어떤 정책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윤석열의 뭐가 좋았습니까? 그냥 정의롭고 문재인 정부에게 대들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요 이미지 두 개인데, 파렴치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나오고, 와이프가 코바라 컨텐츠에 뇌물 처먹었다는 게 나오고, 그 사건을 덮은 게 윤석열이다, 이런 사건들이 막 나오고, 여기저기서 윤석열의 부인이 뭐 호스티스 출신의 줄리였다, 이런 말들이 막 퍼지면요, 사실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윤석열은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사실상 윤석열은 스스로가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윤석열에게 기대를 했던 반문 정서를 만들어놨죠. 문재인의 반대하는 세력은 다 모여라. 이 표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 후보를 찾아 떠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때 저는 이준석이가 결국은 유승민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매니저님 그 민초의 소리인가 뭔가 좀 보내요. 왜 저런 애들을 그만 지금 직결하세요. 직결. 저는 오세훈이가 나오고는 싶지만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후보가 없을 때 오세훈은 나올 수 있겠죠. 제발 오세훈 좀 나와주세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요, 권력이라는 게 절대 저들이 무슨 쟤네들은 선거 때 뭉친다고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만약에 쟤네들도 이번이 정권 교체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문재인에 대한 부동산 취소 사서 반문 감정이 국민들한테 퍼져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이번에 진짜 절호의 정권 교체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네가 윤석열에게 힘을 모아줄 권력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에게 굳이 자기네들이 양보해서라도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도 사실상 솔직히 보면요, 민주당도 지금 싸움 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도 사실 뭐 개파 간에 갈 때 이게 다 사실 권력 싸움이거든요. 오세훈이는 진짜로 국민의힘에서 홍준표도 날라가고 유승민도 날라가고,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 중도에 하차하고 나오려고 그러면요, 뭐하러 나갔냐고 하면서, 오세훈은 오히려 더 공격을 받아갖고 자폭될 수, 저러다 뭐 대통령도 그만둔다고 하네? 라고 하면서 자폭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은 지금 스스로가 나온다는 소리를 못해요. 모르죠. 유승민이 나오는 게 땡기는지 아닌지는 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조국을 끊임없이 소환할 때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냐, 진실을 알릴 것이냐, 또 고개를 숙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내년 대선이나 지금 당내 경선 레이스나 이거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얘기 나오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거든요. 잘 생각해 주면요. 조국 얘기 나오면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해요. 조국 얘기 나오면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시키고, 그럼 조국을 이용하는 어떤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되고. 이재명 지사 얘기 좀 해드리면요,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 월등하게 1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저들이 자꾸 왜 자꾸 저들이 단일화를 하고 그러냐,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도 이재명 싫은 사람 다 일로 와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 지사가 1, 2위 싸움을 해야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여러분들은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 민주당다운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가 지금을 앞서지만 당내 경선에서 안심하지 못해요. 1대1 대결이 될 경우에는요, 나름 여러분들 대선 후보들은 조직력이 커요. 김두관도 경남 지방에 조직력이 있고, 여기저기 조직력, 그러니까 8대1 싸움이 될 경우에는, 8대1 싸움이 될 경우에는, 이게 반으로 갈릴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외부의 경쟁력이 높을지 몰라도, 당내 경선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민주진보진영이 다 하나가 돼서 싸우려고 그러면 이게 적어도 저도 솔직히 보면 정세균, 이낙연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무조건 민주당에서 누가 되는지 1등 후보로 밀 거는 변함이 없지만 창피하더라고. 두전 총리가.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두전 총리가 나와서 대통령 되겠다고 단일화를 하고, 어?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고, 쪽팔리잖아. 어? 너무 쪽팔리잖아. 전과 4범.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전과 4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나 하나 진짜 물어볼게요. 너 진짜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나름 저쪽 이낙연 우리 후보님 지지자고 그런데 오조리님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이기면 투표 안할 것이죠? 응 진짜 투표 안 하시죠? 저분들 안 해요. 투표 안 하시죠? 저분들 진짜 안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아니 저분들은 안 해요. 그리고 명분 없는 대권 후보들의 단일화예요. 근데 저분들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중간에서 본인이 이기든, 응? 저분들이, 저기, 그러니까 1, 2위의 싸움을 잘하게 해야 돼요. 지금. 안 한다니까, 저분들, 투표.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투표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덕성이 결정. 아니, 투표 안 하실 거죠? 아니, 그래도, 현재 1위 후보잖아요. 투표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긴 중요한 거죠.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민주당 후보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되면 투표 안 하실 거죠. 딴소리 하시잖아요. 딴소리 하시잖아요. 투표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도덕성이 바닥인데 어떻게 지지합니까? 아니,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문재인 지지자 아니에요? 응. 전과 4번. 아니, 문재인 지지자는 맞죠? 오소리님. 문재인 지지자인데, 문재인 지킨다고 하면서 투표를 안 한대.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야? 응. 도덕성 중요하지. 물론 중요한데, 쟤네들한테 정권을 뺏기게 할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진짜로 저런 분위기가 제가 만연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남경필 찍자는 소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게 여러분들 저분 혼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저분이 우리 방송 들어와서 지금 방송을 보는 게 되게 고마워요. 왜 보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이낙연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면 우리는 이낙연 다 밀어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이낙연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이낙연 지사가 이기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은 또 강성 지지자들은 투표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찍어요. 우린 다 찍어요. 이낙연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 후보 다 찍어요. 저분들은 안 그래요. 저걸 어떻게 합칠 것이냐가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외연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갈라치기 당하에 있는 이 민주당 응?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야. 아니 말 바꾸는 게 아니라 딴 말하기 오조리님은 명순해.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이기면 투표 안할 거죠. 전부 다안 한다니까. 진짜 안해 입으로는 문재인 지킨다고 하면서 정권이 뺏기더라도 투표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바꿔내야 돼요. 응? 진짜 이 분위기를 바꿔내는데 중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큰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역할이 커요. 그래서 이게 1대1 구도가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내 기반은 이낙연이 좋잖아요. 그렇죠? 당내 기반은 이낙연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긴장하고 봐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검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 검찰 보면요, 진짜 비열한 자들의 집합소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막 뉴스 보도국 편집자, 그렇죠? 뉴스를 나가게 하는 편집자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여러분들 제일 금기시하는 게 뭐냐면요, 보도국 편집자 이런 애들이 정치권 진출을 가장 비판을 많이 해요, 기자들 사이에서. 왜 그러면 보도 편집자는요 맨날 항상 중립의 의무,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로 편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어제까지 보도 편성, 만약에 무슨 JTBC나 종편의 편집자로 있다가 국민의힘에 들어가 봐요. 이 언론인 한 명이 국민의힘에 들어감으로써 그 언론사는, 야, 저 봐라, 저기 보도 편성자가 국민의 그 힘에 들어가는 걸 보면 무슨 저기가 중립이고 그런 게 있었겠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죠. 검찰이 그런 거죠. 검찰 맨날 뭐라 그래요? 응? 맨날 뭐라고 하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막 이프로스에 글 쓰고 비판하고, 어? 맨날 뭐 집단 뭐 한 거하고, 뭐 맨날 무슨 회의하고 고검장 회의하고 지네끼리 막 지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검찰들 맨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지역에 막 회의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 맨날 중립을 외쳤던, 또 입에 달고 살았던 검찰총장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들어가면 그 검찰이 중립적인 검찰이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어? 중립을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지네가 2+2 하면서 막 법무부 장관 욕할 때는 언제고, 검찰총장이 나가갖고 정치 지지를 하는데 이프로스가 조용해. 응? 이프로스가 조용해. 응? 적어도 이럴 때는 한마디씩 해주는, 응?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응? 네, 여러분들 노래 한 곡만 듣고요. 오늘은 해방 전후에 윤석열의 역사 까막눈에 대해서 좀 잘, 점령군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 발끈해서 수구 세력들이 일제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공격을 했는데, 왜 이게 공격받을 일이 아니라 저들은 역사의 까막눈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좀 혹시 몰랐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제 어떤 해방 전후 1800년대 후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어났던 일, 그 긴박했던 일, 미국은 과연 우리가에게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를 좀 준비했으니까 노래 한 곡만 듣고 갈게요. 네, 그 이재명 지사의 점령군 발언에 저는 걸려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갑자기 떠들어대고 조중동에 같이, 예,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윤석열을 감싸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중동과 윤석열이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한일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일전으로 가면 쟤네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윤석열은 이런 역사 또다시 해계묵은 역사 의식이나 이념을 던졌을까? 태세 전환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부인, 장모, 십서방, 줄리 막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나름 윤석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재명을 공격해라,
뭔가 공격의 어떤 실마리를 펼쳐야지 화제가 전환이 되거든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점령국을 부인하는 어떤 이 윤석열이나 일부 수구 세력들의 학자들의 어떤 얘기를 보면요. 그 정말 까막눈이라고 생각해요. 까막눈. 이거는 문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1800년대부터 얘기를 할 건데 먼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45년 이제 항복을 하고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소련이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선전포고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독일, 유럽을 전부 승승장구하면서 밀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독일 본토를 점령을 하고 유럽을 탈환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소련이 다 거의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이끌어가요. 가는데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이 하나 남아 있었죠. 거의 일본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항복하기 일주일 전에 대일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마음이 엄청 급한 거죠. 그렇죠? 그때 미국은 어디 있었냐?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일본과 치열한 오키나와 전투를 펼치면서 미국의 주력 부대는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자탄, 여러분들 즉 원자탄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미국이 왜 일본에다가 원자탄을 터뜨렸을까? 굳이 그 당시 전세가요 이미 기울었고 일본은 가만 놔둬도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이 진주만을 폭격을 해서 원자탄을 터뜨렸다. 물론 그 보복 심리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감히 미국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게 선제 공격을 먼저 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진주만을 습격을 당하고, 물론 거기서도 음모론이 있습니다.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일본을 공격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전세가 이미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기세가 너무 막강했던 거예요. 소련이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 남한을,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일본까지 대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본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버리니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소련 보라고 터뜨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련 그 당시에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어차피 가만둬도 항복을 해야 되는 놈들인데 원자탄을 터뜨림으로써 소련 니들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남하가 빨라지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연합군 사령관은 누구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연합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존 하지라고 들어봤죠. 존 하지 중장. 존 하지 중장이 왜 한반도에 가장 먼저 들어오냐면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존 하지 중장이 제일 가까이 있어갖고 너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소련과 얘기를 해서 너 빨리 더 이상 한반도의 남쪽은 우리가 하고 더 이상 못,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펜타곤의 정책을 보셔야 돼요. 미국의 펜타곤의 정책은요,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어떤 그 식민지 지배를 미국이 주도를 해갖고 식민지 국가들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 전까지의 어떤 정책이 있었다가 1940년대의 그 미국의 정책은 세계 열강들의 제국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었는데 미국이 신냉전 체제로 펜타곤의 정치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소련과의 어떤 그 공산과 그 민주 진영의 싸움을 사실상 미국이 정책이 바뀌면서 원자탄을 터뜨리고 존 하지를 남한에 보내서 38선 이남에다 거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 내려오게. 그래서 미국의 선발대가 바로 존 하지 중대장이 이끌었던 제7사단이었어요. 미국의 7사단이 내려와서 미국과 소련과 협상을 했던 거예요. 소련은 이미 북한에 이미 8월 23일 날 내려왔어요. 8월 23일 날 이미 일본이 항복하고 소련은 8월 23일 날 한반도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은 9월 8일 날 도착을 해요. 미국이 아무리 빨리 와도 소련보다는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존 하지 중장을 보내서 빨리 협상을 해라. 그래갖고 그 대신 소련이 왜 우리가 협상을 하냐. 일본에 우리는 선전포고를 했다. 우리는 일본까지 진격할 거다. 라고 소련이 나오게 되면 미국이 소련과의 전쟁이 어떤 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협상에서 밀리니까 원자탄을 보여준 거예요. 원자탄을 보여줬더니 소련도 흔쾌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북쪽은 우리가 점령군 노릇을 할게. 그러면 남쪽은 니네가 맡아라.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 대신 소련의 북한 점령과 미국의 한반도의 남한의 점령은 달랐어요. 소련도 점령군으로 북한에게 내려왔지만 북한의 자치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줬고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들은 일장기를 내리게 하고 결국은 성조기를 올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1945년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 과정이 20세기 초 미일 두 나라가 비밀리에 맺었던 여러분들 아시죠? 카스라테프트 밀약.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나라가 사실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도 미국의 승인이 있었고 미국이 일본 니네가 조선을 지배해라. 우리는 필리핀을 지배할게. 이게 카스라테프트 밀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소련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다 보니까 소련이 엄청난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니까 미국이 크게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1950년대 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맥카시 열풍이 열죠. 존 맥카시라는 미국의 반공주의자 이념, 빨갱이냐 아니냐. 미국에서는 1950년도에는 냉전의 시대였어요. 그 맥카시의 선풍으로 있어서 미국이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굉장히 극도에 달할 때 그때 이제 그 소련과의 대치점이 한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게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 안 하고 분쟁지역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스라테프트 밀약의 연장선인 거죠. 일본과 자기네들이 니네가 일본을 가져. 우리가 필리핀을 가질게. 그랬는데 일본이 1945년 패전을 하고 온 이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도를 어느 땅이라고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패전국가, 전범국가인 일본을 편들어주기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편들어주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일이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카츠라테프트 밀약은 1905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일본 제국 내각 총리 카츠라 그리고 윌리엄 하워 테프트 둘이가 밀약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카트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국제관계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뭐라 그러죠? 힘의 논리라고 그러죠. 힘의 지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왜 저 사람들은 자꾸 뉴라이트가 나오고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섞어서 얘기해요. 과거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에게 해줬던 뭐 기부미 초콜릿을 기억하라 얼마나 우리를 원조했냐 그거는 해방 이후에 일어난 일과 과거를 막 섞어서 얘기하니까 미국은 절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비판하면 빨갱이 반동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미관계의 색깔 공포 왜 까막눈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945년 8월 초 우리가 해방되기 바로 한 2주 전에 미국은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아까 제가 소련이 승승장구했다 그러는데 미국이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독일 심장부로 진격한 소련의 동북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에 아주 고심을 하고 있었죠. 그 결과 일본이 항복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도 일본에 두 번에 걸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태평양 전쟁은 1945년 8월 15일날 끝나죠. 그렇죠? 미군 주력 부대는 일본이 항복했을 때 오키나와 부근에 주둔해 있었고 일본 본토나 한반도 진출은 단기간에 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미 소련은 항복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일주일 전에 대일 선전포고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미국은요 1945년 8월 13일 소련에게 한반도 주둔 전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8월 13일 날 거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 통보를 하고 미국은 이 통보를 할 때 자신만만하게 원자탄의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형 무기 그래서 소련에게 소련이 당연히 이 협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위쪽은 소련, 밑쪽은 미국이 분할 점령을 한 거고요. 결국 소련이 미국의 원자탄에 기가 꺾였던 거고요. 연합군 사령부로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서 연합군 최고 사령부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더글러스 맥아더고요. 1945년 10월 2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 21일까지 이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존재를 했고요. 이후 한반도 남쪽에서는 미군정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소련은 1945년 8월 21일 해방군의 기지를 들고 북한의 원산에 상륙을 해서 평양에 소련 군사령부를 설치를 했고요. 9월 8일 점령군의 위상을 앞세워 인천항을 거쳐 서울에 진주를 했고요. 소련은 북한 지역에 진주한 뒤 미국처럼 무장 독립군 부대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령군 행세를 처음에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포고령에 의하면 조선인의 자치를 허용했다는 게 미국과는 좀 다른 점이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 하지 중장은 24군단 취하의 제7사단을 9월 8일날 인천에 상륙한 뒤에 요거는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거예요. 이 포고령은 뭐냐? 미국이 남쪽에 주둔을 하면서 맥아더 포고령 제1호를 보면요.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북위 38도선 이북에 들어온 소련군과 대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통치 체제인 미군정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불렀죠. 여러분들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해방 직후 독립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포된 여운형 중심의 인민공화국 등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미국만이 점령국이기 때문에 니네가 해방을 했어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여운형 중심의 인민공화국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으로 포고령 제1호 1945년 9월에 뭐라고 여러분들 밝히는지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얘네들은 점령군이었어요. 이때부터 왜 여러분들 우리가 친일을 정리하지 못했는지 자세히 나오죠. 이 포고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제2-4조에는 미군정은 일제치하에서 통감부의 행정관리 부역했던 친일 인사들을 전원 업무 복귀를 시켜요. 미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지배권, 남한의 지배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어떻게 행정을 하고 관료를 했던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도망가 있던 일본 1945년 8월 15일 날 가장 먼저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친일파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일반 조선 민중은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8월 16일 날 입소문을 듣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대한독립 만세 찍었다는 사진은 8월 16일 사진이에요. 사실
라디오 있던 놈들은 다 친일파들이랑 먹고 살만한 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 민중은 8월 16일 날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근데 이미 새벽에 대한독립 만세 소리를 듣고 죽창을 들고 친일파 새끼들 죽이려고 하더니 이미 다 도망가 있었어요. 다 도망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1945년 9월에 9월 8일날 미국이 들어와갖고 다시 일본의 행정관리, 일본에 부역했던 행정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원 업무복귀 명령을 내려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임시정부나 독립운동가들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미군이 점령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2조를 보면요, 맥아더 포고령 제2조를 보면요, 명예 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 그러니까 뭐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 전원 복귀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뭐 보존한다 그러고, 점령 부대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군이 점령 부대인데 점령 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 그래요. 제4조 미국이 재산권, 제군의 재산권을 존재, 뭐 이런 것도 있고, 미군정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했던 어떤 친일파들을 전부, 복귀를 명령하고, 조선인의 재산권 보호와 정상적인 취업을 보장하면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어떤 그, 미군정에다가 인정해달라 그래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세력, 이거는 아까 얘기했고요. 아, 요거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어떤 그 동북아시아의 극동 이쪽에 확장을 두려워해서 이런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여러분들 보면요, 일본 내에서 사회주의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었어요. 그게 천황체제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탄압했던 일본의 기득권 세력을 계속 집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천황을 전범에서 빼준 거예요. 천황을 전범에서 빼준 이유는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사실상 탄압했었기 때문에 다시 천황을 전범에서 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은 일제의 통치기구인 친일파 행정관리들을 접수해 군정을 선포하고, 일본 총독부 소속 일본 간부들은 미군정의 고문으로 위촉을 하고, 오히려 과장급 아래의 일본인 실무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했어요. 미군정은 이어 한국인의 일제치하의 공공기관에 근무한, 이게 친일파죠, 한국인들을 일제치하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원래 원대복귀 시켰고요. 그때 일본 순사들, 그때 김원봉을 고문했던 노독술 이런 놈들이 다, 그래서 다시 순사로, 다 일본군 순사 새끼들이 대한민국 경찰로 둔갑했던 것이고요. 맥아더는 일본과 남한을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할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전략적으로 일본 애들을, 친일파들을 오히려 등용을 했던 거고, 미국이 남한에서 친일파 득세를 조장한 것은 이런 목표의 하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가 국권을 뺏겼는지 아주 아픈 역사예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조미수호 조약이라고 알죠? 조미수호 조약. 이게 1882년.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조선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조미수호 조약에는요, 만약에 양국의 어떤 국권이 위기를 맞거나 그럼 서로 도와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불평등 조약이었죠. 왜 불평등 조약이냐? 조미수호 조약 안에는 치외법권이라는,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치외법권이 적용돼 있었어요. 이 조미수호 조약을 왜 그럼 우리나라는 맺었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1800년대 후반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청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에 일본의 영향력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청나라의 역할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결국 이 조미수호 조약을 이후로 영국, 독일, 러시아,
뭐 이런 불평 조약을 계속 맺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언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냐? 청일전쟁이 여러분들 1894년 7월에서 1895년 4월 벌어졌죠. 거의 한 7~8개월 정도 이 청일전쟁이 벌어지는데,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기죠. 그 전까지는 일본이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어느 정도 좀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청나라를 꺾으면서 조선의 지배력이 강화된 거예요. 조선의 지배력이 강화되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미 우리는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일본이 우리나라를 넘보는 걸 알고 있어서 계속 미국에게 자꾸 일본이 우리에게 장악을 하려 그런다, 도와달라. 그런데 일본이 어땠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어땠냐? 엄격히 중립을 지킵니다. 일본을 견제하거나 한반도 침략에 어떤 일본을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알죠? 민비 사건. 1895년 10월 8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1895년에 일어나는데, 이때 일본의 자객들이 경복궁에 있던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공관이 미국 공사에게 일본에게 고종황제를 보호하라고 해요. 민비를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고종황제도 저것들이 노릴 것이다 라고 영국 주변에 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미국에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은 절대, 미국의 영사관은 내정 간섭이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절대 조선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조미수호 조약을 맺어 있는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게 의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비가 시해된 수개월 뒤인 1896년 2월 11일 새벽, 여러분들이 잘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있죠. 아관파천. 민비가 죽고 나니까 미국도 우리를 외면했다는 걸 알고 일본이 그 다음은 고종을 죽일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주를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아관파천이라는 건 고종이 미국은 못 믿겠다라고 생각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고, 그래서 친러파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고종황제 시대 때는 친러파가 그 당시에 조선의 정권을 장악하고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접근 정책을 강화하면서 고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종은 러시아를 움직여갖고 일본을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1897년 황제에 즉위하자 미 국무부 장관 존 셔먼은 서울에 미국 공사에게 중립을 지키라는 전문을 다시 발송을 해요. 일본을 견제해주지 않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1899년 미국에게 서구 세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보장하도록 주선을 해달라. 지금 막 러시아도 그렇고 막 일본도 그렇고 너무 조선을 자꾸 침략하려 하니까 미국이 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고종의 요청을 거부해버립니다. 미국이 이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1903년 조선에게 중국 동북부에 있는 단둥항 부근에서 압록강의 의주항을 미국에게 개항, 이건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영국과 일본, 러시아는 각각 뭐 이것도 아마 항구 개방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거부한 이후에 1904년에서 1905년 만주와 한반도의 이권을 둘러서 이제 러일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처음에,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헛갈릴 수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자꾸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는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청나라가 계속 견제를 해줬는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청나라가 더 이상 우리나라를 봐줄 수가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고종황제가 러시아에게 일본을 좀 견제해달라고 한 미국의 손을 벌려도 못 들은 척 하니까, 그래서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서, 그래서 친러파들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겨요? 1904년, 1905년에 러일 전쟁이 펼쳐진 거예요. 러일 전쟁이 터져갖고 러시아가 패합니다, 일본에게. 그러니까 더 이상 조선을 지켜줄 외부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미국과 일본이 카트라테프 밀약, 1904년 5년이 러일 전쟁, 1905년이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통해서 조선은 일본이 지배하고 필리핀은 바로 미국이 지배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게, 이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전쟁은 러시아가 질 전쟁도 아니었어요. 러시아가 왜 일본과 붙었을 때 러시아가 절대 일본에게 질 전쟁이 아니었는데 왜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냐, 딴 게 아닙니다. 이때 전쟁 자금을 대준 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서구 열강이 러일 전쟁에 전쟁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돈을 미국, 그때 돈을 대준 기업들이 미국의 지금의 유명한 JP 모건 기업들, JP 모건이나 무슨 유명한 막 철강 회사 이런들에게 일본의 전쟁 자금을 대준 게 바로 미국과 영국과,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만 보니까 야 이건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본을 이겨봐야 미국과 영국과 이게 확전이 되겠구나.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굳이 이거를 전력을 다해서 싸울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물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조선의 지배를 일본에게 미국이 용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들 보시면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처음에 박탈을 하죠. 그 다음에 내정을 장악하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역사를, 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게 좋은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친미 사상이 많잖아요. 26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적으로 먹는, 병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 뭐라고 그 당시에 루즈벨트가 친구에게 러일 전쟁이 나기 1904년에 러일인가 1900년에 친구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나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야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루즈벨트가 친구에게 보낸 문서가 나중에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고종 황제에 일본을 제발 침략하지 않게 부탁을 했는데, 바로 거부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은 미국의 허락은 받았죠. 그때 막강한 영국에 있었죠. 그래서 영국과 제2의 영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영일 동맹을 맺어서 미국 이외의 서구 열강들, 영국 뭐 다른 나라, 그래서 한반도의 지배권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지배권,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이미 러시아는 일본에게 패했고 서구 열강들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알고 러시아도 이제는 조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끔 승인을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조선과 미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1882년에 제가 제물포에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이 조약의 내용이 뭐냐? 두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불공경모라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 필수 상조, 서로 돕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1조에 근거해서 일본을 고정이 계속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게 너네 나라와 우리가 지금 이런 수호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금 공정한 대우를 못 받고 나라의 국권이 침탈당하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은 이거를 오히려 일본의 조선 한반도의 지배를 손을 들어준 거예요. 루즈벨트는 조선 황제의 요구를 접수하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뒤 미국에게 서울에 지도하던 대사관을 아예 철수시켜요. 이제는 조선이 지배하.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은 필리핀을 지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루즈벨트와 미국 정부가 1901년부터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했다는 것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하면서 편지와 문서로 공개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선으로 미국 영국의 기업들로부터 전쟁 비용 차관을 받았고 당시 루즈벨트는 앞장서서 아까 얘기했던 거 앤드류 케네기의 철강 회사 JP 모건 미 대기업들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 비용 약 7억엔 현재 14조 원 정도의 전쟁 자금을 바로 일본에게 전달을 했고 미국은 1905년 러일 전쟁을 처리하기 위해 포츠담 회담에서 조선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던 거예요. 요런 게 여러분들 좀 어려워도 좀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3.1 만세 운동을 하잖아요.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게 미국이 결국은 일본이 조선 강제 병합을 승인한 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3월 1일에 어떤 3.1 만세 운동이 벌어졌냐. 일본이 이제 1910년, 1904년은 여러분들 우리 그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권을 침탈한 게 1904년이고 아예 강제 병합을 한 건 1910년 8월이죠. 근데 9월에 미국은 이를 승인을 합니다. 미국이 다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일본은요, 국권을 강탈한 후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들 근본적인 걸 다 여러분들 제안을 했고요. 포괄적인 무단 통치를 했어요. 1910년에 아주 잔인하게, 처음부터 반항하지 못하게 잔인하게, 조선 민족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고유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게 복종하는 충실한 사람들만 친일파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부터 1918년 여러분들 3.1운동이 언제 일어나? 3.1혁명이 1919년이잖아요. 일본이 거의 1910년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병합한 다음에 8년 동안 어떤지 왜 여러분들 1919년에 3월 1일 날 3.1 만세 운동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강제 병합을 하자마자 8년 동안 뭘 하냐면 토지를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토지를 뺏기면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토지 조사를 해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로부터 땅을 뺏기 시작한 거예요. 8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폭압을 일삼는,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 거야. 그전까지는 내가 농사 지어갖고 쌀하고 밥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모든 토지를 일본이 나라를 뺏자마자 8년 동안 토지 사업을 통해서 강제로 일본이 뺏고 친일파들에게 오히려 그 친일파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불만이 8년 동안 쌓여서 1918년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또 오해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발표했던 1918년 민족 자결주의 들어봤죠.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그쵸?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죠. 왜 윌슨이 1918년에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가 응? 왜 우리나라에게는 그렇게 미국은 관심이 없었냐면요 일본은 여러분들 1919년만 해도 제1차 세계대전 일본은 승전국가였죠. 러일전쟁에서의 승전국가, 청일전쟁의 승전국가. 승전국가가 식민지 지배하는 것은요 정당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밝힌 민족 자결주의와 러시아 10월 혁명이 성공 후 레닌이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 자결 원칙, 만주 지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대한독립 선언서, 무호독립이라고 하죠. 거기에 1919년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문 여러분들 낭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처음에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구나라고 하면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밝혀 아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3.1 만세 운동이 1919년 3월 1일 일본의 강제 병합 무효화 독립을 선언하는 비폭력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미국이 어땠냐? 3.1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 달, 4월 달에 일본 주재 미 대사가 서울 주재 미 대, 그러니까 미국이에게 있는 미국 대사에게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미국이 도운다라는 믿음을 주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할 것. 일본 정부 당국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미국이 동조한다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1918년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드디어 미국이 우리를 돕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조선 민중들이 3.1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 독립을 돕는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해라. 이런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그 당시에 3.1 만세 운동, 그 당시에 3.1혁명 때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어마어마하죠. 집회 인원수가 106만 명,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사람만 4만 7천 명. 조선 총독부는 3.1 운동을 계기로 이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919년, 우리가 1910년에 일본에게 강제 병합을 당하죠. 9년 동안은 엄청난 폭압적인 진압을 하다가 이놈들이 이제, 한번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을 앞세워 강경 탄압 정책을 바꾼 게 바로 민족 분열 정책으로 바꿉니다. 9년 동안 탄압을 하고 했더니 갑자기 3.1 만세 운동이 100만 명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 정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간질 정책과 민족 분열 정책, 거기에 문화 통치 정책을 하면서 정책을 바꿔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조선어로 된 신문들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친일 신문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외면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걸 아셔야 돼요.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 전후 처리를 위해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은 승전국가였거든요. 열린 강화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비롯해 14개 조항의 평화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당시 유럽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 전승국들의,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원래 승전국가니까 너희들이 원래 식민지 지배로 갖고 있던 나라들은 그냥 인정을 해주는 이런 오히려 그 패전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자결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이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지만 당시 국제적인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전승국이었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여서 조선 독립 문제는 그다지 미국은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3.1운동은 비록 제국주의 세력이 외면하고 침묵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 혁명이고 민족적인 항일 운동으로 조선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0 여러분들 1919년 3월 1일 날 3.1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혁명을 바탕으로 1919년 4월 11일 날한달한그 열흘 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1920년대 이후, 1930년대 말까지 일본이 조선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 조선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8개월 동안 지배를 당하는 동안 처음에만 독립운동하는구나 하면서 좀 무관심하다가 오히려 그 잔혹했던 1920년대 30년대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면 1941년 12월 7일 이제 알다시피 1941년 12월 7일이 무슨 날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그 당시에 진주만을 습격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전쟁에 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대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미국이 일본을 침략을 했죠. 먼저 쳤죠. 이승만 임시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그 우리의 임시정부를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일본도 이제 미국을 공격했으니까 우리가 임시정부를 인정해주면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일본 미국이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카이로.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조선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독립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지배를 미국이 용인하고 러시아가 얘기하고 전 세계 열강들이 용인을 했는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만나갖고 아, 이제 저 나라도 독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이제 사야 그때 이제 소련의 스탈린도 거기에 동의를 해줍니다. 당시 열강 지도자들 마음속에서는 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는데 조선인들의 희망과 거리는 아주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 인민들은 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뭐 영국이 도와줄 것이다. 러시아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제국주의적 국가 이기주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은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들이 조선에 대한 대해 조선인이 독립을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까지 신탁통치한다. 그때 여러분들 알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가 공동 신탁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스스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대신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게 넘겨준다. 이게 신탁통치인데 이때 이승만이가 신탁통치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부를 이양받을 경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사실상 정권을 잡게 되는데 임정에서 이미 탄핵을 한번 당했던 이승만이가 대통령 될 확률이 없으니까 반탁운동을 한 거예요. 절대 우리가 또다시 다른 외세에게 5년 동안 맡길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승만이가 반탁을 한 거예요. 그때 최악의 오보 사건이 나죠. 분명히 카이로 회담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신탁통치 제안을 했을 때 소련이 오히려 그 신탁통치에 찬성을 했고 미국이 오히려 그 당시에 뭐 반대했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남한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거꾸로 했다. 오히려 소련은 그냥 바로 넘겨주자. 소련은 신탁통치에 오히려 소련은 반대를 했어요. 그냥 바로 조선을 임시정부에게 이양을 해갖고 넘겨주자라고 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은 아니다. 우리가 공동관리하자. 이해하세요? 근데 이게 완전 오버를 했어요. 소련이 5년 동안 신탁통치에 찬성을 했고 미국과 연합국들은 오히려 반대를 했다 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소련하면 공산주의라고 이제 이미 그 레드 컴플렉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나 국민들이 속아갖고 소련이 우리나라를 다시 먹으려고 한다 라는 소문을 이 동아일보에서 퍼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반탁을 하면 민주주의고 신탁을 맡기면 소련에 동조한다 라고 하면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가 있던 거예요. 그 최악의 오버 사건이었죠, 그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그 소련은 일본이 항복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탄을 터뜨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오보 사건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승만이는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막 서로 정치 깡패 동원하고 여러분들 야인 시대 보면 김두한이가 응? 이승만 측에 서갖고 신탁 통치 반대 그쪽에서 막 저쪽 신탁 통치 찬성자들에게 막 총질하고 싸우는 게 봤죠. 그때 가장 신탁을 찬성하면 공산주의자, 신탁을 반대하면 민족주의자, 애국자. 그러면서 엄청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 이념에 되게 빨갱이냐 아니냐 이렇게 싸움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는 미국에게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들이나 어떤 그 민족주의자들 여운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이러면 영원히 우리 민족이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 합작이라는 걸 만들어요. 좌와 우가 합쳐져서 민족이 하나로 나갈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당하고 여기에서 이제 저 그때 이제 그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얘기할 때 친일파들이 다 붙는 거죠. 조선일보고는 오보죠. 그때 여러분들 이 벌써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소련의 빨갱이다. 신탁 통치를 반대해 갖고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애국이다라고 하면서 친일파들이 다 이승만 옆에 붙은 거죠. 이승만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라고 하면 친일파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살기 좋으니까.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은 신탁에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김구 선생님도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조금 어두워갖고 연세가 있어갖고 이승만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절대 민족주의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은 절대 이거 남한의 단독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극명하게 이승만 주변에 친일파들이 전부 모이면서 신탁을 소련의 앞잡이들이라고 해서 막 그때 민족주의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도 그 이후에 어떤 북한의 정부가 김일성으로 해갖고 정부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이 영원히 갈라졌다가 그 이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승만과 그 주변의 세력들이 결국은 건국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포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1950년에 북한에서는 민족 해방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남한에서 우리 김원봉이나 이런 조선의 독립 운동가들이 오히려 일제 친일 부역자들에게 학살과 고문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느 정도 그 친일파들을 다 처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일파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에 있다가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그 소련이 점령하고 김일성이 그 정권을 잡으니까 전부 남아한다고요. 친일파들이 전부 살라고 남아를 해요. 노독수리도 남아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보면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하면서 소련이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길었죠. 그래서 남한에 왜 그러면 남한에 오면 자기랑 같이 친일을 했던 인간들이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와 남한에 왔다 북한에 가면 거의 양 저기 민족의 배신자라고 그러면서 죽창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남한에 왔더니 나랑 같이 근무했던 새끼들이 노독술 같은 전부 경찰서장하고 있고 졸라 잘 나가. 그러니까 노독술이도 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복귀해갖고 막 일본군에게 충성했던 막 관료들이 막 우리나라 육군 뭐 육군 참모총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해방 이후의 기득권을 친일파가 잡았다가 핵심인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지금같이 우리가 늘 친일과 파에게 기득권을 뺏겼다는 게
해방이 딱 됐는데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와갖고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점령군으로 오면서 과거에 일본에게 충성했던 놈들을 행정관료나 전부 업무 복귀를 시키면서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꼬다놈 버릇짝이 되고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고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이후에 권력도 친일파들에게 넘어간 거죠. 일본 놈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들에게 기득권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독립운동가들은 3대를 독립운동하면 그 직권을 면면한다. 여러분들, 나의 과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그 사람들이 가만 두겠어요? 안 두죠. 그렇죠. 왜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 놈들에 의해서 탄압을 당했겠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 가장 좋은 거 뭐예요?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장준하 선생님인 거예요. 박정희가 닭깎이 마서 일본군 군관학교에서 혈서 쓴 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같이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해서 끌려가서 입교해서 장준하 선생님이랑 박정희가 같이 끌려갔고 박정희가 그 당시에 일본에게 얼마나 개노릇을 하는 걸 봤는데 장준하 선생님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몇 달을 걸어갖고 광복군에 합류를 하시고 박정희는 거기에 개노릇을 하는 거 가장 잘하는 게 장준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해방 이후에 박정희가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뭐막 장군 노릇할 때 장준하 선생님이 배반 새끼, 친일파 새끼 제일 만만하게 봤었거든요. 장준하 선생님이 박정희를 민족 반역자 새끼라고 부르니까 박정희는 나의 과거를 가장 잘하는 게 누구야? 장준하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준하는 의문사로 절벽에서 떨어져갖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때그 이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봤더니 이 두개골에 이만큼 파진 게 있었잖아요. 김구 선생님은 왜 죽었겠어요? 이승만의 정적이니까. 그쵸? 이승만이가 자기가 친일파들을 등용하고 독립민정 요인들을 오히려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이런 민족을 배반한 행위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정 요인이었던 김구 주석이잖아요. 김구가 가장 반대파의 정적인 자기가를 가장 따갑게 비난할 수 있는 건 김구니까 김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요, 이승만이가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서 임정에서 탄핵당한 이 자들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들은 다 암살당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장준하 선생님 말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친일파들과 민족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이전까지는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친일에 부역했던 자들에게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경찰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저런 국힘당이 존재하는지, 그 해방 이후에 친일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세력이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역사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쟤네들은 항상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박근혜가 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분들 막 연대별로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길 때 처음에 청일전쟁,
조선에 힘이 없을 때 그나마 청나라가 우리를 좀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겨갖고 청나라도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지원 아래 러일 전쟁도 일본이 승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한반도의 주권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조미 수호 조약에서 양국이 위기에 처하면 도와주기로 했는데도 미국이 외면해서 결국은 일본이 지배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0일에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맥아더를 앞세워갖고 점령군 노릇을 했고 그 점령군이 결국은 일장기는 우리 조선 총독부에서 일장기는 내려갔지만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고 성조기가 올라가서 그때 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은 너무너무 슬퍼갖고 우리가 남산에다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개양했던 거예요. 그쵸? 왜 우리가 남산에다가 태극기를 개양하고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냐? 우리는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광복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미국이라는 점령군이 조선 총독부의 일장기에서 미국 기로만 바뀌었지 우리는 그 무엇도 임시정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남산에 가서 태극기를 개양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어떤 친일과 부역자들에 의해서 민족은 끊임없이 어떤 이념 대결을 펼쳐왔고 최근까지도 빨갱이냐 아니냐라고 갖고 그래서 친일의 부역자들이 반공의 뒤에 숨어서 왜 그렇게 박정희가 반공했는지 알겠죠? 이승만 박정희가 왜 반공했냐?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왜 반공 포스터를 썼냐? 친일파들이 교묘하게 반공을 내세우면서 애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산당 빨갱이가 돼버린 거죠. 이 슬픈 역사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웠던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 꼭 나중에 보십시오. 이런 미국이 점령군이 아닙니까? 점령군이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35년 8개월, 일제 36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책임이 없지 않, 미국이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광복회장, 김원웅 회장님의 말 한마디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얘기, 이번에 점령군이라는 표현 단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45년 전후를 과거와 현재를 섞어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저들은 해방 이후의 역사를 북한이 남침할 때 우리를 구해준 게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을 욕하면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반미주의자다. 미국은 절대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미국은 절대선. 왜? 그 당시에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의 친미 4대 정책을 펼쳤고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에게 압으로 떨었거든요. 미국만이 절대선이다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옳았다가 되는 거니까. 미국만이 절대선이라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막 교묘하게 그러니까 미국 없었으면 우리는 적화통일이 됐다. 맨날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겠죠. 그게 팩트인 거예요. 알겠어요? 미국이 일본의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6.25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가 아니라 일본에 우리 한반도 지배가 없었다면 민족은 두동강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조선 민족은 분열돼서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의 해방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분열된 것이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조미 수호 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견제해주고 막아줬다 그러면 5000년의 역사에 이어서 우리는 절대 갈라질 일이 없다는 거죠. 응? 근데 이놈들은 현재의 역사로 과거를 재단하는 거죠. 6.25가 왜 터졌는지를
설명을 안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남북이 대치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조선왕조 500년이 끝나고 대한제국이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해방 이후에 한민족이, 아 해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냥 한민족으로 대한제국으로 쭉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모화죠. 누구나 다 저거만 하잖아. 북한이 우리 남침할 때 미국 아니었으면 공산화됐다. 그럼 우리가 왜 갈라졌는지를 알아야죠. 미국이 용인해줬잖아요. 카츠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들의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야, 6.25가 왜 일어났는지 알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 안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어? 같은 민족이 왜 갈라져서 살아? 미국이 용인해주고 카츠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이행하지 않은 암묵적 미국의 일본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